한 몸에서 다함 없는 몸을 내어 온 세계 두루 계신 관세음 보살님께 절하옵니다. 폭풍이 불어 그 배가 나차렌 하늘 만나더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고서 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 음욕을 열어 떠나게 되며 만일 화를 많이 내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하면 곧 화내는 마음을 벗어나게 되고 만일 그게 어리
상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떠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 이러한 근미실력이 있어 이롭게 되는 바가 맞느니라. 그러므로 중생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또한 딸을 낳기를 원하면 문득 다정한 용모의 딸을 낳느니라. 이들은 덕의 근본을 잘 심어 여러 사람의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될 것이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무지 어떤 사람이 60여 항아사만큼이나 되는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다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와 선녀 공덕이 많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말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이 두 사람의 복이 꼭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 겁에 이르도록 다함이 없으리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또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 말씀하셨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공덕을 성취하고 가지가지 여러 국토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마 두렵고 급한 재난 가운데에 두려움을 없게 하나니, 그러므로 사바세계 모두가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하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하고는 목에 장식하여 백천금이나 되는 보배구슬과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지심 저를 두부 법을 듣고 보시하는 보배 영락을 받으옵소서. 그때의 관세음 받지 않으려 하자 무진이가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어지신 분이시여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힘 부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야차 건달바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만인 이들을 어여삐어 영락을 받으라. 이에 관세음보살은 그 보배 영락을 받아 두목수로 난
한목은 소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목은 타법을 탑에 바치셨다 무지.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에 다닌 이때에 무진이 보살이 개성으로 여쭈었다 묘한상호 구족하신 세존 제가 이제 거듭하여 무사옵니다 불자들이 어떠하오니냐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나이까 거룩한 상구족하신 세종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께 대답하시되 그대들은 곳에 따라 감응하시 관음보살 선한행을 들을지어다 큰 서원은 바다같이 깊고도 한량 없는 부사이겁 지나는 동안 수천억부 부처님을 모셔오면서 깨끗하고 맑은 서원 세웠느니라 내가 이제 그대 위에 말하 그 이름을 전해 듣고 그 몸 보면서 지극정성 마음으로 깊이 새김 모두 세상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 그것도 큰 불구덩에 밀쳐놓어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 불구덩을 연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표류하며 떠다니다 용과 고기 많은 귀신 만나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 파도들도 고요하게 잠재우리라 숨이 삼복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누가 와서 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한 대화같이 허공 중에 떠있게 하고 혹은 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 서리산에 떨어져서 굴러내려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 털끝 하나 손상하지 못하게 하네 원수 맺은 도적들에 둘러싸여 제각각이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한 그들에게 자비심이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나라 법을 어기게 돼 형벌받아 그 목숨이 끝날 때에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한 삼수칼 날 조각조각 부수어지네 큰 칼 쓰고 감옥 중에 갇히게 돼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것절로 부러져서 자유 얻으리 저주하며 여러 가지 독약까지 우리 몸을 해치고자 바랄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 그 사람께 되돌아가 당하게 되네 혹은 악한 나찰들과 독한 용들 여러 귀신 우연하게 만나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 때마추어 상해하지 못하게 하네 흉악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갖 공포스러운 짐승들께 둘러싸여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 그대들이 먼 곳으로 도망케 하네 그 무서운 독사들과 독충떼들 독한 연기 품어내며 덤비다가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 소
오래 듣고 스스로가 피해서 가고 검은 구름 천둥 번개 번쩍이면 장대 같은 금비우박 퍼붓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한 심 삽시간에 흩어져서 맑게 개인의 중생들께 군액 핍박 닥쳐들어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가는 보살 지혜해님 비며 온 세상의 모든 고통 구하여 주네 신비하고 신통한 힘 두루 갖추고 지혜 방편 두루두루 널리 닦아서 희방세계 모든 국토 어디서 장엄한범 나타내지 않는데 없어 가지가지 많고 많은 나쁜 갈래 지옥 속의 아기들과 축생들까지 나고 늙고 병이 들고 죽는 차츰차츰 모두 모두 없애버리네 참되시고 깨끗하게 보살피식 넓고 크신 지혜로서 관찰하시며 자비하신 마음으로 보듬으시 한결같이 원하옵고 원하옵니다 티끌 없이 청정하고 맑은 해와 같은 지혜로서 어둠 깨치고 불과 바람 재앙들을 굴복시 고루고루 우리 세상 비춰주시네 대비하신 본성 품은 정갈하루 대자하신 그 마음은 미묘한 구름 감로 같은 진리의 비 내려주셔서 모든 번뇌 더운 불꽃 소멸하오며 송사하여 다툼 있는 법정 두려우고 겁이 나는 전쟁태워에서 관세음을 생각하는 거룩한 심 모든 적들 물리쳐서 흩어버리네 미묘하신 음성지닌 관세음 대조음과 법음 같은 위엄찬 음성 그 어떠한 음성보다 뛰어나신 우리들의 사무침이 더해만간에 생각 생각 한 생각도 의심시함 청정하신 관음보살 생각하오니 고통받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 능히 믿고 의지하는 허보이시네 여러 공덕 두루두루 다가주신 자비하신 군웅길로 중생 살피며 바다같이 알량없는 복덕 주신 저희들은 그 공덕에 예배합니다 그때의 지지보사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사례였다 세조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관세음 보살 품은 품에 자제하신 일과 다양하게 나타내신 신통한 힘을 듣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부처님이 모든 품은 품을 말씀하실 84,000 대중들이 모두 위없고 높고 평등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일으켰느니라 마하바냐 바라미 원통교주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도량교주 관세음보살님께
나 원통회당 불보살님께 기합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관세음 보살 관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관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관 보살 관세음 보살관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멸업장 신원 옴 하루 늦게 옴 하루 늦게 사바 옴 하루 늦게 사바 흰통 한심 구족하고 지혜 방편 널리 지방세계 모든 곳에 빠짐없이 나투시니 이에 저희들은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우러러 바라오건대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자비하신 보살핌을 드리우사 저희들을 밝게 비춰 거두어 주옵소서.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후면산하 BTN 불교TV 무상사 청정수월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관음자비 기도 올리는 불교TV 부따의 회원들과 관음기도 동참제자 지신발언 각각 등포 제 만사형통기도발언 경기도 고양시 김정호 소국주 왕영욱 부채 광주 광역시 김대식 이춘욱 김민호 김민재 부채 부산 서구 김수자 부채 서울 강북구 김평래 김대한 김진철 최종남 김미경 김보미 김슬기 최태원 부채 경기도 광주시 박병규 금내 함창훈 박주희 임첨덕 부채 서울 동작구에 서진호 부채 경기도 용인시 서찬호 이지혜 부채 인천 부평구에 오세호 이윤주 호림송 부채 경남 창원시의 유재철 유동석 유동기 부채 충남 예산군의 이승구 최정미 부채 인천 강화군에 조호자 조건호 조영호 조성관 강각 장강수 김영감 박선미 용남미 김정희 이현주
김은정 복진호부채 부산 해운대구에 정봉열 정영경 정재훈 정재환 부채 경기도 구리시 한의자 이상호 이지연 이하진 부채 경기도 구리시에 황성용 김맹순 부채 가족 건강발로 중남공주시의 김민혁 부채, 제주제주시의 장총신 부채, 건강쾌차바로 충북제천시의 김윤정 부채, 소원성취바로 인천연수구의 강성희 정준홍 고시윤 정서인 박인식 정수연 조우경 정현미 조윤성 조연지 부채 서울송파구에 김서진 부채 인천 계양구 김영자 부채 업장 소멸바로 대전 대덕구의 이영자 박동연 박동진 박동근 박동근 박선재 부채 좋은 인연 발언 서울 송파구의 주상식 부채 충남 예산군의 김영아 부채 사업본창 발언 서울 영등포구 정주왕 부채 경기 부천시의 정진만 김현숙 부채 인천 부평구의 정진석 손진미 부채 인천중구의 정희석 박윤신 부채 학업성취 발언 서울동작구의 이채훈 부채 시험 합격 발언 부산 수영군 노효빈 노효원 노나빈 노동준 김희주 부채 가족 기상 발언 경기도 평택시 강민경 장철민 박채원 장유원 장유송 장유태 부채 경기도 수원시의 강숙희 이마옥각기요 한경진 부채 부산 제주시 고영시 간수지 장보열 고은정 고민수 고진우 부채 경기도 광명시 곽근내 김은승 김태혜 김소영 김예진 부채 경기도 시흥시 김선임 양승식 양의식 양현서 부채 전북 고창군에 김성길 이경숙 이경연 부채 서울 노원구에 김순애 김순옥 김정미 부채 김문영 유현동 이태영 부채 충북 제천시의 김영삼 김경숙 김기윤 김아람 김현희 부채 인천연수구의 김영남 서희연 김민중 김명준 부채 경기도 부천시의 김점희 양영순 윤지섭 윤효재 부채 경기도 고양시에 김진식 김병수 진속한 신정연 임숙자 김윤희 임혜숙 김승원 김세진 김매령 김주영 김지훈 부채 경기도 안산시의 김정혜 최석준 양호경 최경선 부채 강원도 동해시에 김한열, 김강현, 보채, 306, 금동호, 기선, 대적호, 한전, 운항, 경기도, 남양주시, 나정희, 김태빈, 황수영, 김리아, 보채, 전남, 영암군에, 유상금, 양창희, 양영희, 양종길, 양성희, 양정희, 양두영, 양두현, 양원영, 양소영, 양미영,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박길자, 진경미, 진혜리, 진윤주, 부채, 경기도 평택시에 박순남, 이충구, 유영란, 이지윤, 이승환, 부채, 경기도 용인시 박우진, 황선영, 박수현, 박재현, 부채, 전남, 순천시 박정은, 강나경, 정은희, 이혜경, 부채, 대전, 중구에 백낙정, 후지윤, 유단, 우상현, 최재희, 우서진, 주영희, 백낙연, 권정윤, 정수환, 권기태, 안소희, 부채, 충북, 익산시의 선우영도, 한은선, 산티아고, 마스템, 부채, 충북, 보은군의 송수경, 조호군조, 영금, 부채, 부산, 부산진구에,
안순일 진영선 난관은 한 분은 박소희 부채 울산 울주군에 안인숙 변삼선 변미선 변영호 안외양 변효현 부채 부산 서구에 이수정 김유경 천순정 이규민 이규원 부채 경기도 성남시에 이영희, 김재현, 김선연, 김민중, 김민성, 부채, 부산, 사구에 이상희, 이정민, 문희훈, 이재현, 이승준, 부채, 서울, 송동구에 이선영, 함성훈, 함아름강, 윤식, 부채, 함연규, 영가 부산, 서구에 이종엽, 이시연, 이승준, 박소영 박소정 부채 충남 논산시의 임미숙 안판인 부채 서울 동작구에 장춘자 김미정 윤나원 부채 경기도 성남시의 장현우 장현수 부채 부산 친구의 정국준 이순현 이기열 이경숙 이경희 부채 이중열 영가 인천 서구의 전철원 김하숙 전혜성 전혜림 부채 인천 부평구의 정구영 이준숙 윤명준 정주의 정현주 정진욱 김순복 부채 경남 김해시의 정희와 정현승 정재경 김민서 부채 일자 인천 부평구의 정종목 김순애 정의진 정상원 정혜주 정서윤 정지윤 부채 경북 성주군에 차후철 조용순 차현득 차예림 부채 경기도 원주시에 최상문 황지영 최하윤 최시윤 부채 경남 양산시에 허용한 강양숙 김덕순 허청 허혁 부채 경기도 부천시 황순의 유한 부채 극락 황생 발원 곽선희 부기 박동엽 영가 김대한 부기 김일한 영가 김재윤 부기 이용승 영가 상명순인 부기 곽후환 영가 우정검 부기 장기호, 최일한, 장영호, 장종호, 영가, 열애니까야, 열애일체, 인연, 영가, 유동선, 보기. 최기숙, 영가, 휴재철, 보기, 유상덕, 이양순, 영가, 유지섭, 보기. 윤정산, 윤덕원, 영가, 조금, 보기, 조영근, 영가, 황순애, 보기. 황순열영가 2차 2년 홍덕으로 대자대비 관세음부살님의 카피력을 입어 일체의 재앙과 마장이 형언이 소멸되고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며 부처님 품 안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지이다 다시 바라노니 부따 회원 가족 내에 일체 재앙 없어지고 매일매일 여러 가지 상소로운 경사 있고 마음속에 구하는 일 뜻과 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아울러 선망 부모와 모든 인연 영가들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여 지이다 마바냐 바람이